교수님은 일반인이 듣기에는 이름이 상당히 생소한데 이제 복속이학의 권위자이시고 또 최근에 이제 국가과학자 또 선정되신 고등과학원의 황준목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 공부하시다가 대학원 진학하면서 이제 그 수학으로 특히 이제 하시다가 이제 현대 수학, 현대 기하학, 복속 기하학 쪽으로 이제 공부하시기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애초 마음 먹었을 때그 기대하고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만족, 그게 좀 일치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하학을 이쪽을 공부하고 싶던 마음이 든 거는 저는 한 대학교 3, 4학년 때쯤, 3학년 때쯤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기하학이라는 걸 이렇게 현대 기하학을 접할 기회도 없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교 이제 한 3학년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물리학하고 있었지만 수학과 과목도 많이 들었었는데 듣다 보니까 재밌어 보여서 이제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는 아 이런 재밌는 게 있구나 이제 그 전에 하던 수학 배우던 이제 수학 과목이나 그런 거 다른 게 기하학은 이제 굉장히 좀 융합적인 수학 내에서 굉장히 그런 면이 있거든요. 여러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미 좀 상당히 예를 들면 미적분이나 뭐 대수나 이런 거에 상당히 기초가 이미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바탕 위에서 이제 어떤 공간들이 이제 도입되면서 이런 하는 게 굉장히 융합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게 수학에서 하는 게 이런 게 이런 건지 몰랐었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멋도 있고 재밌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바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속기하학 이런 거한 거는 이제 그건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대학교 때는 또그뭐 기하학에 이게 재밌어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제 뭐 복속기하학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그랬는데 대학원 들어가면서 이제 선택한 거죠.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한 1년 있다가 제가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뭐 그냥 사실 너무 멋있는 이론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나 했으면 좋겠다 저는. 수학의 이론이. 예, 그런 기하학에 그냥 뭐 멋있는 것도 배우고 싶고 너무 그다음에 또 그때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저런 거 연구해서도 직업으로 할수 있구나. 근데 그런 걸 이제 대학 와서야 알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도 그런 거 수학자라는 직업이 있는지 아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수학은 뭐 그냥 그 교육은 수학 교육을 하는 거지 이걸 연구하면서 그걸 직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게 있다는 거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가지 않았나 싶어요. 직업. 근데 물리학은 이제 직업으로서 물리학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에 가보니까 직업으로서 수학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하는 게더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 저런 것만 계속 연구하면서 평생 살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일이겠구나. 얼마나 신날까.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고, 완벽하면서도 멋있는 그런 걸 공부하면서 산다는 건 얼마나 신날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수학자가 되고 싶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뭐그 이상으로 저는 만족을 하고, 이번에 공부하면 할수록 더, 대학교 때 제가 정말, 야, 멋있다 했었던 건 정말 빙산에 일각 보고서 멋있다 그러던 거, 그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게 숨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은 남이 한걸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가서 막 탐험하면서, 새로 발견해 나가는 거니까 저는 아주 처음에 했을 때 기대보다 훨씬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이 직업이랄까 제 연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만족이 이전에 인터뷰 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이 기하학의 경우에는 계속 뭐 공부하고 계산을 경험하고 또 머릿속에 또 기하를 이제 어떤 도형이나 공간을 상상하고 하는 그 경험이 습득되고 축적될수록 더 많은 공간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예, 그렇게 된다는 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며. 관련이 그러니까 있고.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공간을 이제 그
탐험할 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도구 면에서도 제가 아까 뭐 기하학이 굉장히 융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공부해만 할수록 쓸 수 있는 자기가 네. 쓸 줄 알게 되는 도구들이 많으니까 아, 네. 더 점점 더 많은 걸 갖다가 이제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더 점 더 뭘까 막 익사이팅해지는 것 같아 점점 더. 네. 그 교수님이 복수 기하학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학생 대상으로 강연하는 동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처음 강의 시작이 중반까지도 그 뭐 삼각형, 사각형이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하 이런 게 전혀 등장하지 않고 계속 함수 얘기를 주로 네,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함수의 어떤 복잡성 네. 그런 게 이제 19세기 중반인가요? 그때 네.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서 네. 어떤 새로운 해법이 그러니까 그 복잡한 함수의 계산 문제 뭐 이걸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제 그 수학자 예. 특히 이제 기하학자가 가 그런 예. 복잡한 함수를 어떤 기하학적인 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예. 걸 제시했고 이제 그게 예. 주로 이제 리만 그런 데서 크게 이제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강연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 일반인이 예. 생각하는 기하학하고 예. 현재 우리가 실제로 진행되는 이 학문 세계에서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하학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예.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그 이 좀 다시 한번 그 현대 기하학의 어떤 등장 배경하고 예. 그 주요한 특징 이걸 좀 예. 그 예,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복소 다양체라는 네, 네, 네. 그런 공간에 대한 연구인데 네. 이런 공간은 19세기 초까지는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그런 네, 공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기는 했었지만 네. 그걸 이제 그런 공간으로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것이 이제 나타난 거는 그런 어떤 함수의 성질로서 구현되면서 나타났기 네. 때문에 그 19세기 초까지 그 함수를 연구하다가 네, 네.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네, 이제 점점 복잡해지니까 네, 네, 네. 점점 더 많은 함수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네, 네, 네. 그 관계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니까 네, 네. 그게 참 이해가 갈수록 힘들어졌는데 네, 네. 이제 리만이 나타나면서 리만이 제시한 게 이제 이런 네. 함수들의 관계는 사실은 네. 이 복소 다양체라는 그 공간의 어떤 기하학적인 그 성질로부터 나온다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발견함으로써 네, 네. 그 전까지 하던 기하학하고는 좀 다른 기하학인데 네, 네. 어쨌든 어떤 공간에 어떤 공간에 네. 뭔가 그 이게 왜 기하학이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뭔가 우리들한테 그 시각적인 어떤 그 호소력이 있는 그런 개념들이 이루어진 그런 공간에서 네. 그런 그 기하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 전에는 함수의 성질이라고 연구하던 거하고 네. 이제 같은 거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논리적으로만은 그 발견하기가 힘든 현상들이 네. 네. 눈에 보이면서 이렇게 발견되는 일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게 그런 그 기하학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 그 연구에 굉장히 큰 발전, 그 공헌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생겨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오히려 함수도 함수지만 이 공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기하학으로서 연구를 많이들 하죠. 그럼 함수마다 어떤 특정한 그 함수가 정의되는 공간, 네. 그 공간이 거의 1대1로 이렇게 그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함수, 어떤 함수? 아니, 1대1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함수들이 네. 어떤 어떤 공간 위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 다른 또 그런, 한 무리의 함수들이 다른 네. 공간 위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적분을 할 때요. 치환 적분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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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적분은 서로 치환해서 이쪽으로 바꿀 수가 있고, 네, 네. 어떤 적분은 아무리 치환해도 네, 네. 서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이 왜 나타나느냐. 네. 그전에 이제 계산을 해갖고 보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적분들이 사실은 어떤 함수 위에, 어떤 공간 위에 살고 있는데 그 공간이 서로 다른 공간이면 아무리 이쪽에서 그 치환을 해도 이쪽 함수로, 이쪽 함수로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전혀 별개의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해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그 어떤 적분을 못, 그 딱 떨어지게 적분을 하지 못할 때 이게 진짜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파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하학적인 그 이유를 이제 깨닫고 나서는 아, 이런 거는 아무리 법적 어떻게 해도 이쪽으로 치환을 못한다는 게 기하학적인 이유로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게 공헌을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거. 아.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그러니까 왜 할 필요가 없는지 그런 걸 왜 시도를 해서도 안 되는지를 함수의 설명, 기하학적인 성격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계산이 되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알더라도 실제 계산을 해갖고 아는 게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식으로 써서. 그렇지만 계산이 안 되는 거를 왜 진짜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는 보통은 기하학이 설명을 해 주지. 계산만 갖고는 왜 안 되는지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냥 계산이 자기가 똑똑하지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럼 19세기 상황에서 이 그 함수, 계산해야 될 함수가 이제 폭증했잖아요. 그 시간을 오래 걸려서 하면 그 이제 굉장히 많아진 함수 계산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제 그 함수들이 정의된 공간에 가서 그 공간을 탐사해 볼 때 이런 공간적인 특성, 기하학적인 특성 때문에 이 함수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 계산이 돼야 된다. 이걸 이제 그 미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하학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바로 그게 기하학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19세기 당시에 얼마나 그 어떤 함수의 계산이 어느 정도나 그게 이제 어떤 바틀넥 그 난관이 될 정도의 얼마나 그 복잡성을 띨 정도로 이렇게 그 폭증했나요? 그 함수들 문제가? 근데 이제 함수의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아벨 함수라고 그러는데 그때 아벨이라는 발견한 굉장히 많은 거의 우리가 그냥 그 정식으로 쓸 수 있는 다변수 다항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다항식마다 그 함수들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걸 이제 아벨이 발견한 건데 그래서 수학자들이 굉장히 신났었는데 그 연구해야 될 함수가 많이 늘어나서 근데 그 아주 단순한 다항식조차도 사실은 그 함수의 성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제 막상 시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진전이 수십 년 동안 별 진전이 조금씩밖에 없었어요. 어떤 특수한 꼴의 다항식 이 정도지 굉장히 막혀 있었던 상태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 기하학적인 걸 파악하고 나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이제 많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걸 파악했다고 해서 계산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산을 하는 것이 이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건가 이게 그 방향을 딱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계산 능력이 뛰어났던 수학자가 있거든요. 바이에르 슈트라스라고 그 사람이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었는데 그런 계산 그 리만이 나온 해에는 논문을 썸밋을 했는지 하여튼 준비하고 있다가 리만 논문을 보고 나서는 그걸 그냥 취소를 했어요 자기 논문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 이렇게 무식하게 계산하는 거는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그 공간을 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그 불이 꺼진 방에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던 시절에서 불이 탁 켜져서 아 여긴 뭐가 있다 여긴 뭐가 있다 이걸 전체를 이제 그
볼 수 있게 된 상황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그래요. 많은 문제들. 꼭뭐 함수뿐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거를 깨닫고 나면, 그 문제 뒤에 숨겨진 기하학적인 걸 깨닫고 나면, 그전에는 이렇게 꼭 더듬어서 물건 찾듯이,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봐야지만 풀수 있었던 수학 문제를, 기하학적인 걸딱 찾고 나면, 눈에 보인다는 게 뭔지가 이제 이상한 건데, 머릿속에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될것 같다. 그 다음에 물론, 아, 저기 보인다. 물론 가서 딱 만져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것 같다 해도 실제로 가서 계산을 또 해봐야죠. 계산해서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냥 계산만 할 때는 한참 걸릴 일을 기하학적으로 딱 보고 나면, 아, 저기다. 길이 쫙 보이니까. 이제 그게 기하학이 크게 공헌한 거죠. 그럼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까? 함수를 계산하던 시대에서 함수를 계산도 하지만 볼 수도 있는 시대. 뭐 이런 거, 아, 그건 그렇게도 뭐 얘기할 수 있죠. 너무 예. 단순화 시킨 건가요? 아, 단순화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 듣다 보니까 리만이 상당히 이제 기하학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어떤 점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과학혁명과 이제 일하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업적을 낸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략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학에서 그런 이제 개념적으로, 그 전까지는 수학의 개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계산이라고 해요. 아주 알고리즘믹하게 수학을 하는 게 우리 전체적인 수학의 주된 그거였는데, 전통, 리만부터는 확실히 그런 개념적으로 어떤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전에 모르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기하학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고, 이제 복소 기하학도 그렇고, 리만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복소 기하학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분야도 또 생겨났고, 리만에 의해서. 그래서 기하학의 범위도 많이 넓혔고, 또 기하학이 차지하는 그 위치도 전혀 새로워졌고, 그전하고는. 복소 기하학을 비롯해서 이제 현대 기하학이 다루는 공간이, 그러니까 교수님 한참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 비전공자한테는 이제 상당히 난해하고, 보통 이제 함수들이 정의되는 공간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쉽게 이제 이해는 잘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공간이란 말을 주로 일반인이 쓸 때는 점선면, 그리고 공간, 뭐 이런 연장에서 이제 공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물리적이고 이제 만질 수 있고 경험 가능한 그런 공간하고, 이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공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공간들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은 이 물리적인 공간도 그거의 특수한 경우 거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공간의 한 형태가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 특수한 예죠. 이게 절대적인 공간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많은 우리 생활하는데 편리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진짜로 이런 공간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 그건 이제 철학적인 질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공간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공간은 특별히 우리 생활에 자주 만나게 되는 공간이고, 수학자들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복소 공간을 많이, 복소 다양체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상적인 공간으로 느껴지지 전혀 안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공간적인 개념 자체가 가르치기 나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점선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뭐 두께는 없이 이렇게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인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진 거고,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차이지, 뭐 이거는 추상적인 공간이고 이거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공간이고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육지와 인간이 공간을 인식하는 예, 그 비유를 한번 들어주셨는데 예. 그 한번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예, 같은 얘기 예, 연장인데 하나의 예. 그 비유로 이제 그러니까 말씀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 3차원 공간 우리가 예. 하는 3차원 공간 이거는 진짜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예. 사실은 우리한테 이거 눈에 보이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이거는 사실은 눈에 진짜 보이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빛의 정보거든요. 그게 예. 광자들이 그냥 눈에 들어와서 때리는 거고 예. 그걸 우리가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여서 머릿속에서 예. 이런 공간 3차원 공간을 구성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세상을. 근데 그 좋은 비유로 이제 박쥐 같은 경우 예. 박쥐는 눈을 안 쓰고 귀로만 세상을 듣는데 네.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초음파 네. 초음파로 네. 세상을 듣고 사는 네. 동물인데 그럼 박쥐한테는 그 이제 박쥐는 듣는 게 보는 게 되는 네. 거죠. 듣는 게 보는 게 되죠. 네. 박쥐한테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 건가? 근데 막 이거 뭐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네. 제가 어디서 읽었었는데 우리가 하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쥐는 박쥐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소리를 갖고 이런 공간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박쥐가 느끼는 공간이나 우리가 느끼는 공간이나 차이는 없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눈으로 봐서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꼭 눈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도 이렇게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수학자들은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지만 어떤 수식을 통한다든가 어떤 논리적인 아규먼트를 통해서 어떤 공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은 빛을 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수학적인 그걸 던져줘야지만 돼요. 머릿속에서 또는 종이 위에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지만 그 공간이 느껴지고 거기 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얻은 경험을 우리 머릿속에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공간이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머릿속에 구성이 돼 있고 굉장히 그것도 신기하고 재밌는 공간이에요. 더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학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물리학의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에서 얘기하는 공간은 좀 독특하게 정의되잖아요. 우리가 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예.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실제 보는 것도 아니고 경험하기도 힘든 거대한 예. 그 물체에서 휘어지는 공간은 예. 그 안에서 인간이 이제 경험하기 힘든데 그런 예. 것도 뭐 같은 맥락이죠. 하나의 같은 맥락. 예. 예.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론은 물론 예. 그 리만 우리가 이론의 우리가 보는 공간이 예. 그 자체가 절대적인 공간은 아니다. 예. 예.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그 기본 틀이 아인슈타인 이론의 기본 틀이 이제 리만 기하학의 그 공간을 가지고 와서 예. 한 거기 때문에 또 이 복소 기하학에서 이제 자주 얘기됐던 개념 중에 이제 그 차원에 대한 얘기가 예.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 공간에서 이 차원은 그 어떤 개념으로 이 차원을 이제 복소기하학에서는 이제 쓰시는지 예. 그리고 그게 아 차원 얘기는 저희 많이 안 했는데 예. 근데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 복소기하학의 1차원은 예. 실수기하학의 2차원이 예. 그 얘기를 예. 예. 왜냐면 예. 복소수 자체가 예. 실수에서 예. 2차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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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소기하학에서는 항상 실수기하학의 예. 두 배씩 예. 늘어나거든요, 차원이. 예, 예. 근데 그런 점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차원이 뭔가 하는 거는 그게 또 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개념 중에 하나예요, 사실 차원이. 예. 근데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은 굉장히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는 이제 3차원이고, 예. 예, 3차원까지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뭐 이론 물리학에서도 그런 개념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고차원을 얘기하잖아요. 예. 10차원, 11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저번에 예, 예. 말씀하신 건 뭐 그런 극단적으로 보면 무한 차원까지도 예. 예,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차원 그러니까 경험 우리가 경험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건 이제 3차원인데 예. 그
이 수학에서 이 고차원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그. 아, 이거는 새로운, 한참 걸리겠는데요, 저. 근데 예를 들면요, 차원이라는 게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그것도 이런 현대 기하학이 등장하면서 않아요. 예. 이 차원에 대한 어떤 개념도 같이, 개념도 확장이 예. 된 근데 그건 이제 건가요? 대수의 발전하고도 또 관계가 있고 그런데, 차원이 뭔가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사람들 4차원 그러면 시간을 3차원에다 한 차원 넣어서 더하면 시간이라고 시공간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면 4차원인가 하는 거는 한참 생각해야지 될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 대신 온도를 넣으면 왜안 되냐? 각 위치에다가 그 뭐라고 그러죠? 가로 세로 높이하고 그 점에서의 온도를 더하면 그 온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하나의 차원이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왜 시간만 더하지 말고 온도기 아니면 또 압력도 넣으면 차원이 또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그러면 왜 4차원이나 5차원이 아니고, 왜 시간은 4차원이라고 그러는지. 이건 사실 굉장히, 한참 얘기해야 되는. 예, 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차원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방향이 더 있다는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어떤 공간이 몇 차원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이 서로 어떻게 생각하면 섞인다는 뜻도 돼요. 이제 엄밀하게 하면 좌표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로, 세로 높이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이쪽이 가로가 되기도 하고 이쪽이 세로가 높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온도 같으면은 아무리 뭐 이렇게 봐고 저렇게 봐도 온도는 전혀 따로 나온다고요. 나머지 세 개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차원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양을 한다고 그 공간의 차원이 하나 높아졌다고 볼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온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이제 4차원이 시간이라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가로, 세로 높이에다 시간을 하나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로, 세로 높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구분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 그러니까 공간적인 거하고 시간적인 거하고 구분이 안 되는 개념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원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런 이렇게 새로운 변수들이 늘어나는데 그 서로 다른 변수들이 막 섞이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차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차원은 이미 그 고전 역학에서는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물체 운동을 기술할 때, 물체 운동을 기술할 때는 세 개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물체 두개 운동을 기술하게 되면 여섯 개의 좌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6차원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기술하기 시작하면, 물체 두 개의 운동을 하나로 기술하면 그건 이미 6차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전 역학에서도 이미 굉장히 고차원 개념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수학에서 고차원 개념이 나타나는데 그 계기가 된 거기도 하고. 또 공간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를 하나의 그 경험에 구속되는 이해를 이렇게 확장시켰다는 것, 또 차원에 대해서도 그런 경험에 구속되는 이해를 이제 체계적으로 확장시켰다는 것, 뭐 이런 게 그뭐 현대 복수 기하학을 비롯해서 이제 현대 기하학에서 주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수학에서 기하학이 이제 크게 공헌한 게 이런 새로운 개념의 그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통 그냥 철학적인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것이, 수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냥 개념만 도입하고 뭐 어떤 새로운 사고방식만 도입하고 그런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이론과 체계를 예, 구체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항상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 정량적인 기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그냥 철학적인 개념 하나를 도입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 한번 여쭤보는데, 어떤 복잡한 함수의 특성을 파악할 때그 함수가 놓인 공간과 차원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함수의 어떤 복잡한 특성을 시각적인 사고로 바꿔서 좀더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예, 그건 그런 예, 걸로.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공간, 새로운 차원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어떤 물론 현대 기하학만 거기에 유일하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이제 주요하게 기여했다는 게 이제 현대 기하학의 큰 흐름으로 볼때 이제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이 기하학의 어떤 지금 학문적인 흐름 이런 걸 일종의 공간하고 차원에 대한 생각의 해방, 사고의 해방 아니면 사고 혁명 이렇게도 좀 확대해서 볼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차원은 그렇게 어떤? 차원은 그냥 부수적인 개념이지 공간에. 그러니까 예. 차원을 따로 말씀하실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전에 비해서 현대에 와서는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그 전에 생각하지 않던 공간을 이제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자유로워졌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새로운 공간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라는 거 수학적인 공간이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그런 공간이 있을까 막 궁금해했는데 그런 공간이 발견된다든가 뭐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수학적 공간이 발견된다는 건 새로운 독특한 함수들이 발견된다 이런 얘기하고 또 비슷하겠네요. 그 비슷하게 그렇게도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시공간 개념도 현대 기하학의 사고 혁명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런 평가가 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아인슈타인 시공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려지는 게 어떤 그큰 항성 옆에 이제 행성이 이렇게 궤도 운동을 유지할 때그 그림을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공간에서 그 언저리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많이들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하학적인 사고혁명 이거 하고도 크죠. 그러면 아인슈타인 자신도 아마 리만 기하학의 그 언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또 이제 스트링 시어리 같은 데서 저희 복속 이야기 많이 갖다 쓰고요. 그 저번 인터뷰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론 물리학의 이제 끈이론 이제 말씀 나누면서 거기 뭐 11차원, 12차원 이 어떻게 그런 개념이 이제 생길 수 있는가를 이론 물리학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이제 수학자로서 이제 교수님이 설명 하셨던 게좀 인상적으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복소 다양체들이 우주의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숨어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복소 다양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차원 같은 그 10차원인데, 10차원하고 11차원. 10차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시공간 4차원하고 3차원 복소 다양체가 하나씩, 칼라비아우 다양체라는 3차원 복소 다양체가 숨어 있는 건데, 그 3차원 복소 다양체가 그 실수로서는 6차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차원으로 보인다는 뭐 그런 이론이거든요. 복소 다양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수와 허수를 모두 포함하는 복소수의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된, 공간을 그렇게 얘기하는 이해하셔도 됩니다. 기하학은 어떤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사고 뭐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어떤 이론적인 사실이다 이렇게도 볼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있네. 그 밖에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영향을 끼친 게 이론 물리학 외에 뭐다 어떤 게또 있을까요? 그 계산 컴퓨테이션 이론에서 얼마나 이제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할수 있는지 이런 과정에서 제가 연구하는 그런 복소 다양체가 나타나
나타나고 그 기하학을 통해서 그런 계산은 어느 이상으로는 간단하게 할 수 없다. 예.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많고요. 아, 컴퓨팅 분야에서. 네, 컴퓨팅 분야에서. 예. 예. 어.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분야 사람 중에서도. 예. 이제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이제 공간, 뭐 차원 뭐 이런 게 그 그리고 이렇게 짧게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수학자들은 이제 그런 공간, 현대 기하학자들은 그런 공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머릿속에 그리는 게 가능해질까. 또, 사람마다 그림이 다르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해야 기하학자들 간에 서로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통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창작적인 그림이 아니라 네. 소통 가능한 그림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런 그림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상상 또는 그릴 수 있게 되는지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서로 말이 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 서로 글을 쓸 때는 논리적으로, 네, 네. 이제 그 논리적인 언어로 쓰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그 논리적인 기술은 동일한 거거든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각자가 어떤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파악하느냐, 이제 그게 다른 점인데, 굉장히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르기도 하지만 예. 만나서 얘기들 해보면은 하는 부분이 그냥 예. 왜 그런지 모르는데 서로 예. 공동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데 근데 그렇지만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예. 이게 같은 소통이 잘 되는데 예. 같은 예. 기하학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하고는 서로 예. 이해가 잘 되는데 서로 얘기할 때 또 예. 그림 하나 그리면 탁탁 이해가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려놓은 건지 이해가 힘들고. 또 똑같은 걸 그릴 때도 그림이라는 게, 칠판에 그리는 그림이라는 게 이제 그 실제 복수대항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그렇지. 2차원 평면에 그리는 예. 것과 머릿속에 또 있는 예. 것과 그대로 투사가 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왜냐면 캐리캐처를 그리는 거거든요. 예. 요 공간을 예. 그리는 거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같은 거를 그리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이 그리는 거 보면 아, 나 저거는 내가 생각하는 공간하고는 저게 아닌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서로 공통된 면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도 우리가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세상도요. 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거 한번 네.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뭐 사람마다 어떤 특징을 네. 주로 부각해가지고 네. 얘기하고 뭐. 네.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 이제 공동되는 부분이 있고 네. 서로 공통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그 교류를 하는 거죠. 서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근데 교수님도 처음에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네. 그런 그 현대 기하학 적인 현대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간, 네. 복소 다양체 그 기하학 뭐 이런 걸 머릿속에 그리지는 못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수학자가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현대 기하학자가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함수를 보면서 어떤 다양체를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시는 과정이 어떤 겁니까? 아, 그건 참 예. 말하기 힘든데. 예. 저는 뭐, 예. 우선 저는 아주 특수한 저라는 예 국한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예. 이렇게 사람마다 공동된 것도 아니고, 저도, 저 자신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면도 있고, 근데 예. 보통은 어떤 그, 사실을 하나씩 둘씩 이제 깨달아가면서 예. 하나를 깨달으면 그거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것이 쫙 이렇게 보이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왔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점점 많은 것이 보이고 예.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는 보통 굉장히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는 것이. 근데 전에 제가 그런 비유 해드렸지만 그 네. 매직 아이라는 예, 예. 그것처럼 처음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 그림이 없는데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건지 이렇게 함수를 아무리 봐도 뭐 예. 어떤 왜 이게 기하하고 관계되는 건지 예.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아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사실은 이런 걸 그리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생전 봐도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떤 기하학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 보면서 막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그 분야는 아무리 봐도 아 뭔가 기하학적인 게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게 아직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이제 딱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쪽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하나를 깨닫고 나면 보통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직 아이 그 책도 하나를 보고 나면 그 다음 거는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이유로. 그러니까 진짜 수학의 재미는 그 수학의 언어를 배우는 단계.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도 거의 비슷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의 과정에서는 예, 그게 수학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재미는 그걸 수학의 언어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익힌 다음에 자기 나름의 창의적인 상상 뭐 이런 걸 하는 단계인 것 같다 이렇게 그 말씀 인상적인데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저도 연구를 하면 보통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계속 상상을 하면서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산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림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림이 딱 보이면 보통 이제 문제가 풀려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 논문으로 써야 돼요. 근데 그 논문으로 쓰는 과정은 보통 사람들이 특히 기하학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발견의 과정.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건 이제 입증의 과정. 입증이 아니 설명 그 다음이요. 입증은 보통 이제 발견을 한 다음에 스스로 이제 입증을 보통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설명하는 과정. 설득. 설명. 그러니까 수학의 언어로. 그 논리적인 언어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딱 발견한 어떤 그거를 그런 멋있는 그림인데 그거를 이제 논리적인 언어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제 증명을 하나씩 다 밟아가면서 증명하고 그다음에 계산 차근차근 하고 틀리지 않게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사실은 수학 연구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재미없고 제일 하기 싫은 과정입니다. 사실 자기 계산이 맞았나 확인해봐야 되고 증명이 맞았나 확인해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보통 교육에서 수학 교육에서 받는 거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배우는 거거든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사고하는 방법 그 중요하죠. 그거 없이는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반면에 수학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죠. 그리고 적당히 해야지 어느 이상으로 하면 진짜 수학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잃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재밌는 수학, 자기가 진짜 막 창조적으로 하는 그런 수학은 지금 단계에서는 참 그 교육 과정에다 집어넣기가 굉장히 쉽지 않. 어렵죠. 그리고 아마 시도들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이들 특히 이런 입시 교육 체계 하에서는 그런 거는 굉장히 하기가 힘들고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아니 제가 계속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크게 그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던 기하학하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기하학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수학만큼 또 익숙한 그 분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국영수 하듯이 수학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배워갖고 뭐 그 고등학교 때까지 또 그 대학까지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 우리 그러니까 흔히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수학의 모습하고 실제 수학자가 재미있게 하는 수학의 모습하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있고
뭐 그때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학하는 거하고 문법 배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듯이 그렇지만 문학자들도 문법 지켜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배워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진짜 재미는 이제 문학을 하는 건 그 이상의 재미거든요. 수학도 비슷하게 다 이제 맞게 계산하고 맞게 증명하고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진짜 재미는 그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그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정말 그 연구를 하는 그게 진짜 재미죠. 교수님이 요즘 주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저는 그 국가과학자 그 계획으로 대수기하학 다양체 사용에서의 그 기하학적 구조 그거를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수다양체라는 거는 대수적인 방정식을 통해서 정의되는 그런 복소다양체예요. 그 다양체 중에서도. 그리고 기하학적 구조라는 거는 이제 미분기하에서 미분적인 측면에서 기하학을 연구할 때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대수적인 거고 한쪽은 미분적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대수적인 문제를 이런 미분적인 관점에서 그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런 일종의 융합. 일종의 융합. 제가 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풀고 싶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래됐다면 오래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수학자들은 그걸 풀기 전에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보통 얘기 안 해요. 아, 저도 여기 말씀드린 그냥 못 풀면 너무 창피하니까. 근데 하여튼 무슨 문제를 풀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 이쪽 복소다양체랑 관계돼서 많은 사람들의 좀 관심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 나름대로 이제 그걸 목표로 제 생각에 이 두 가지 그 대수적인 거하고 미분적인 걸 이렇게 결합시키면 잘하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느낌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5년이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한번 파볼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성과가 나면 굉장히 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수기하학하고 미분기하학 그런 말씀도 이렇게, 드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그 융합을 시킨다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저는 만약 풀 수 있으면 굉장히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동연구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연구는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사람하고 공동으로 있거든요. 아, 기하학자들은 보통 연구의 도구가 어떤 건가요? 농담으로 종이하고 연필이라고 그러는데 네, 칠판. 예, 저도 그 종이하고 연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저희 책 중요하고 물론 인터넷에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게 특히 저같이 여러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조합해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한테 이 아이디어 듣고 저 사람한테 저 아이디어 듣고 하다 보면 그걸 이제 합쳐갖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랑 제가 하는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연구하고 있는 사람 그 연구 발표 듣고 있다 보면 아 저런 거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그 도구가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들.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학 작품 읽기도 상당히 뭐 저는 즐겨하시고 또 하신다고 그게 뭐 연구에 진짜로 도움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나 소설 이걸 저는 소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연구 안 하고 있을 때는 거의 소설 보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냥 이제 책을 그냥 소설책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몇 시간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생각을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게 나름대로 가만히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 어떻게 좀 다른 측면에서 보이면서 잘못된 거는 또 딱 드러나 보이고 잘못된 게 이렇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좀 쉬면서 연구하다가 쉬면서 이렇게 문학 작품을 본다든가 그런데 많이 그러는 일이 많습니다, 진짜로. 발견의 과정에서 약간 언뜻 듣기에 이제 예술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개념도 수학자에게 물론 이제 논증의 과정은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그 발견의 과정에서는 그 예술적 상상력이라는 게 좀
전혀 무관한 네.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이제 그 아버님이신 이제 황병기 선생님이 이제 예술인이고 네. 그래서 그 또 하시는 이제 그 현대 기하학에서도 그 상상력 뭐 이런 네. 게 그 네. 수학적 상상력이겠지만 그 상상력이 중요하게 이제 얘기가 되고 해서 혹시 그런 부친의 어떤 영향이나 네. 이런 건 혹시 없을까? 이제 네. 우선 뭐 네. 음악적인 영향은 전혀 없어요. 음악적 소질이 전혀 없는 네. 사람이라서. 네. 근데 굉장히 저 집 좀 예술적인 네. 그런 집이 나름대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좀 네. 자유로웠고 네. 네. 그런 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는 그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네. 미술에. 아.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요. 초등학교 때는. 네. 근데 집에 또 그런 거 굉장히 그 방임해 주신 것도 그냥 공부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걸 굉장히 인커리 그 장려해 주셨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집에 화집도 많고요. 저희 아버님이 화집이 많으셔서 그 구경도 많이 했고 근데 나름대로 기하학하는 데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미술적인 거지. 네. 그 제가 유학할 때 그 아버님께서 충고라고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아버님께서 이제 그 동양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가 네. 깊으시니까 네. 네가 수학을 하더라도 어떻게 굉장히 어떤 집중을 해서 하는 거를 네. 네. 하는 그런 분야 네. 그리고 뭐랄까 그 굉장히 집중을 하고 좁게 연구해야 되고 네. 그런 거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하고 경쟁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제 저한테 충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옛날부터 그 아마 예술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 모양인데 중국이나 일본은 그런 걸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뭐 아주 세밀하게 하고 이러는데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문화적으로. 그러면 한국 사람은 뭘로 버텨야 되느냐. 이제 그게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세계 최초가 많았다. 예. 세계 최고는 없을지 몰라도 세계 최초는 많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 비하면 엉뚱한 생각을 잘한다. 그리고 아주 독창적인 생각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런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뭐 수학은 잘 모르실 테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화적인 충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뭐 의식한 건 아닌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면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제 성향이 그렇게 철저하게 뭐를 세밀하게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공동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연구할 때 보면은 수학에서는 그런 철저한 면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 상상력이 있고 뭐 그런 면도 있어야 되지만 철저한 면도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은연 중에 제가 담당하는 면은 좀 이렇게 좀 엉뚱한 생각 좀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런 측면이 더 많고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면서 그냥 계산 같은 거 저는 저런 사람 어떻게 저렇게 계산하나 싶은데 그런 거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경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좀 더 나가서 이제 협동함으로써 서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버님께서 꼭 그런 충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받은 건지 그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충고 비슷하게 됐어요.